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게스트예요. 오태경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표작이 있으시잖아요. 알포인트라는 영화에도 나왔었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한 병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올드보이에서 제가 이제 어린 오대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조태쿠구나. 아니, 야, 이름이 진짜 조태쿠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발음이 똑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좋아요, 댓글, 구독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줄인 말입니다. 제가 실제 오태경이 유튜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또 올드보이에서 어린 오대수였으니까 실제로 리틀 오대수 컨셉으로 인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실은 되게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 뭐 운동 배워보거나 그런 적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다른 작품을 준비할 때 증량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계속 그 선생님이랑 운동을 해서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가슴만 펴주시면 돼, 가슴만. 힘들면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말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속 오픈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좀 계속 쭉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 광대가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5개 하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더 올리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더 쭉 올릴게요. 한번 쭉 해서 한번 거기까지. 그렇죠. 아,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쭉 버텨보세요. 버티고, 오케이. 아, 잘하시네요. 다섯. 아, 멋있다. 멋있어. 자, 그만. 이제 세 개. 멋있다. 한번. 멋있다. 좋다. 많이 와나. 지금 하는 운동은 우리 대원근이라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그치, 여기요. 아, 네네. 바깥쪽에서 앞에서 봤을 때 나와 보이는 광배. 아, 네네네. 여기 만져보시면 이게 대형근이거든요. 이게. 날개 아니에요? 가실 것 같은데. 어? 올드보이 날개. 아니, 또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늘은 조각그룹다 있고. 가슴을 쭉 피신 상태에서 무게중심 아래에다 뒀다가 쭉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면서 가슴은 위로. 허벅지 쪽으로 내릴 거예요. 허벅지 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을 쓰게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허벅지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릴 거예요. 대신 체스업 항상 하시고 날개뼈를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손가락을 또 잡아당기려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네, 그렇죠. 그립을 이제를 위로 올려두시고. 네. 손목이 안 구부러지게. 아, 팔을 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쭉 펴시고. 아, 네. 그래서 그냥 아래로 일단 그냥 허벅지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쭉 허벅지 내리는데 이거를 여기서 날개뼈를 아래 누르세요. 날개뼈 아래 쭉 내리세요. 더더더. 그렇지. 이 부분 들어가야 돼요. 네, 다시. 그렇죠. 손으로 찍으신 부분만. 네, 앞으로 넣었다가 아래 쭉 누르세요. 더더 가슴 펴고 쭉 눌러. 오케이, 컴온. 체스업 하고.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섯 개, 컴온. 자, 쭉 더 내려야 돼요. 아, 더 내려요. 네, 하고 더 내리시고 더 내린 거 의식하고 체스업 하고 서요, 저 서. 그렇지. 여기. 오케이. 컴온, 맛있다. 부드러운 맛있다. 오케이. 자. 아, 여기 아 이거구나. 오케이, 자, 두 개 두 개. 아. 다시. 자, 가슴 쭉쭉 펴면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 나.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맛있다. 자, 지금 네, 이 상태인데 날개뼈 앞으로 이걸 후인시켜야 돼. 이렇게 더 뒤로 그리고 아래 내려보세요. 아래 쪽. 오케이, 한번. 자,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 돌려서 더 넣을 거예요. 더 돌려서. 오케이, 됐어. 아싸. 한번. 자, 이거는 일단 드시고 일단 피시고 날개뼈를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골반만 뒤로. 네, 힌지 걸어놓고 네. 여기서 당기시는데 네. 당길 때도 똑같아요. 가슴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근데 이 아래로 당기는 이유는 저희가 날개뼈를 뒤로 눌러주기 위함. 그렇죠. 어, 좋아요. 힘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힌지를 그대로 뒤로. 쭉쭉쭉쭉쭉. 오케이. 거기서 아까처럼 뼈 동작. 오케이. 하나. 둘. 더 내리시고. 더 내리는 것만. 고. 셋. 좋습니다. 한번. 넷. 거기 침 살짝 당기시고. 네. 다섯. 아, 어 다르네요. 네. 다섯. 셋. 좀 느리게 해야 돼요. 넷. 수축 빠르게. 수축 빠르게. 다섯. 아, 일곱, 여덟, 내릴 때만 천천히. 아홉, 야, 이것만 다섯 개. 하나. 어, 지금 잘 따라오시니까 네. 또 강도를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가 내 옆구리를 스쳐간다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팔꿈치가 내 밑으로 가장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쪽 잡으실 거예요. 쭉 당겨보세요. 네, 더 쭉 눌러서. 아, 여기, 눌러서요? 네, 여기. 아, 그러니까 밑으로 그쵸, 그쵸, 가야 되는 네, 거네요? 밑으로, 네. 이게 아니라, 그쵸? 네네네. 찍어 누르실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나, 하나, 더 누를게요. 둘, 오케이. 당길 때 또 위로 누르니까. 아, 맞아요. 당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서. 아! 더. 오케이, 아! 이 느낌으로. 자, 좋아요, 힘 들어갔어요. 네. 자, 둘. 아, 이거구나. 한번, 오케이. 셋. 아! 더 찍어 눌러보세요. 쭉!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잡아두고 이완하지 마세요. 잡아뒀죠? 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팔만 펴요. 그리고 다시 쭉 앞으로. 아~ 다시 일단 잡아두고 두 개 할게요. 두 개 더. 자, 여기서 팔만! 여기 잡아두고 팔! 네, 팔부터 그리고 끼고. 다시 아~ 이완. 아니요, 하나. 쭉! 오케이, 팔만!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소리 나는 게 누가 옆에서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요. 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어, 제가 했습니다. 에이씨. 아니, 어쩐지 누가 지금 누가 때린다 했어요. 아니, 아니, 앉으세요. 반대쪽 하셔야 돼요. 아, 불균형 옵니다. 예. 아, 죄송해요. 큰일 납니다. 다섯. 좋아요. 어, 좋습니다. 안정적이야. 오, 잘하시는데요? 일곱. 좋아요. 더 당길 수 있어요. 광배는 더 당길 수 있다 그랬죠? 여덟. 더 당겨. 오케이. 아.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누가 찍어 누른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그 아 소리 나는 게 뭐 진짜 제가 뭐 웃기려고 네. 액션 가는 게 아니라 네. 저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예. 네. 그 자극을 아, 이제 천천히 이걸 느껴서 아, 계속 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하부가 채워질 수 있게. 아. 아, 좋아요. 자, 근데 몸이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체스업 한 상태에서 쭉 찍어 누르면서. 아, 어, 어, 저 지금 저 어, 들어갔어요. 나왔어. 어, 들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체스업. 그렇죠. 하부로 더 믿으세요. 오케이. 아~ 네 개. 컴온. 네. 체스업 하고 당겨드릴게요. 컴온. 체스업만 하세요. 여기 자극만 느끼세요. 네. 자, 두 개. 좀 누르시고. 여기 또. 더. 하고 쭉. 자, 이완 마지막. 저 팁을 더 드리자면 네. 뒤꿈치로 미세요. 뒤꿈치로. 네. 아~ 앞으로 미시지 말고 뒤꿈치를 밀게 되면 네. 골반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여기 힘이 들어가네요. 네. 뒤꿈치로.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찝혀서 잡기 아~ 좋아요. 둘, 셋, 넷, 일곱. 자,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놓지 마세요. 네. 호, 일곱 개. 하나. 둘, 셋, 골반 위로 밀어넣고, 둘, 더 당기셔야 돼요. 셋, 안 가도 더 당기시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좋아요. 나도. 네, 다섯, 셋업, 여섯. 전체적인 이 광배 등 같은 상부 등 다 하부 다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래로 내릴 거고, 셋업 한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지금 이미 하부가 선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들어갈 거예요. 네, 골반을 너무 앞으로 넣으시면 아 너무 앞으로 넣으면 네, 넣으면은 아. 이빠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등이 뒤로 가요. 아 등이 뒤로 가면은 네. 계속 뒤로 가보세요. 쭉쭉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상부 쪽으로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당기면 상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워서 더더 세워서 엉덩이 뒤로 빼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실 거예요. 이제 뒤꿈치 의식하셔서 네. 잡으시고 쭉 내려보세요. 그냥 그대로 쭉 오케이 여기까지 잡는 거예요. 잘 잡으셨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린다고 해서 너무 앞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슴이 네,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을 좀 아래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네. 잠깐만 최대한, 어떤 느낌이냐면 최대한... 해볼게요. 야, 어떤 이런 느낌이 돼요. 쭉 이쪽 안에 그렇죠. 체스업하고 자 잠깐만 자, 일곱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여덟 쭉 내리세요. 좋아요. 뒤꿈치 쓰세요. 뒤꿈치 쓰세요. 뒤꿈치. 좋아요. 어서. 네. 아니 화분 느껴야 돼요. 화분. 자 두 개 다. 네. 라스트 원.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굿. 일곱 개. 네. 좋습니다. 네. 네. 두 개 더. 두 개 더. 알려주세요. 내가 있는 거야. 야. 아니, 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힘 다 빠져가지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영화 조댓구입니다. 저희 7월 12일 날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 만관부 해주십시오. 마랑님이 마랑님으로 출연하시니까 또 마랑님도 볼 수 있는 재미도 같이 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태경 그리고 마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